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좋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생, 더 좋은 인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심리학적인 길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능이 발휘되는 영역을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학업을 기준으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나눴을 때 대부분의 그 대학에 있는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자신의 잠재력을 굉장히 잘 발휘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뛰어난 그 성취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겠죠. 겉으로 봤을 때는 꽤 뛰어난 수행을 나타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재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면서 수행 자체도 굉장히 저조한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행은 그다지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네 개의 유형을 기준으로 할 때 카이스트의 학생들의 분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카이스트 제 학생들의 학생 분류를 위해서 저 네 가지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저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평가를 한 다음에 분포가 나타나면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금보다 더 양질의 교육을 이끌어낼 것이냐 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심리학자로서 뭐 사실 저희 심리학 쪽에서는 조금 더 익숙하게 통용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심리학은 인문학적인 접근과 사회과학적인 접근 자연과학적인 접근을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형태의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임상심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낯선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단 어느 대학이든지 본질적으로 동일한 혹은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출발을 하면서 지적인 잠재력을 타고나는 건 말 그대로 인간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늘로부터 재능을 물려받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본인이 어떤 재능을 물려받든지 간에 심리학적으로 이런 그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지적인 잠재력이 높을수록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100%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나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대 30여% 정도밖에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게 적어도 긍정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내리는 결론입니다. 좋은 재능을 타고난 학생들이 더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였든지 간에 가장 좋은 것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본다면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은 카이스트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대학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고민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내 IQ가 200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외모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그거 하나만 바뀌었을 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변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엉뚱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잠재력을 발휘하는 사람보다 발휘하지 못하는 형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훨씬 더 많은지에 대해서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 역할을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의 자녀가 혹은 내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왔던 어떤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객관적으로는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온전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대학이 기능을 하면 좋을 텐데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는 학생들이 30여% 정도에 해당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사실 대학 교수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잠재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이 시스템화되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어떤 사람들이 슬픔에 잠기면서 그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이렇게 그 위로에 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슬픈 것 같아요. 왜 반려동물이 떠나갔을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것보다 더 슬플까요? 미국이나 유럽을 이렇게 그 여행을 하시다 보면 노숙인들이 어딜 가나 눈에 띄죠. 노숙인들이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들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왜 노숙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할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반려동물은 사람을 차별하죠. 그게 인간 존재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반려동물이 떠나갔을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것보다 더 슬퍼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삶의 방향과 부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상적으로 존재하고 더욱더 만연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조건적인 존중을 받는 조건 하에서는 잠재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온전히 펼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IQ 200으로 바뀌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과연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나의 재능을 좋아하는 걸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람들이 나 자체보다 나의 재능이나 나의 돈을 더 좋아하면 불행해져.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의 재능이나 나의 돈, 지위, 나의 외모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수용해주는 누군가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나의 재능을 너무나 이뻐하고 좋아하고 아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어느 날 문득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나의 재능을 좋아하는 걸까라고 의문을 던지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 친구의 삶은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 사랑을 두고서 내가 이기나 나의 재능이 이기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기는 방법이 뭐죠? 재능을 안 씁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라도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인정받는 걸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플로리시 리더십이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플로리시는 그냥 말 그대로 정신적인 번영 상태, 잠재력이 온전히 그 발휘된 형태로 심리사회적으로 성숙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플로리시를 기준으로 할 때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국가들 중에서 플로리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 이제 뭐 한 30여 프로 정도 나옵니다. 한국 심리학회에서 조사한 그 결과에 따르면 그 한국은 18% 그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뭔가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행복의 심리학에서 행복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가면서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것에 비해서 부정정서를 경험하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그 실제 종단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교하게 그 분석이 되는데 흔히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 노인들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하냐 그러면 상식적인 답변은 젊은 사람들이 더 행복할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실제 그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기분 좋은 경험,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젊은이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긍정정서를 경험을 합니다.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수준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 부정정서를 경험하는 비율이 긍정정서가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복을 정의를 할 때 긍정정서 마이너스 부정정서를 계산을 하면 젊은이들의 행복도는 요 정도 수준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의 행복도는 이렇게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미국 사회를 기준으로 할 때 인간의 삶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도가 더 커지는 그런 패턴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미국하고는 다르게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 인재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교육적인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성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효과를 잘 성취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심리적인 성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긍정 정서와 관련된 조건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소개를 드렸으니까 긍정 감정들을 학생들이 더 잘, 지금보다 더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장차 우수한 인재들이 더 뛰어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뭐 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